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켜진 4차 유행의 경고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행세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며 다시 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4월 28일 이후 보름 만에 최대 규모가 백신은 여기 적힌처럼 과학입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이상 반응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그리고 피해 보상 심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본인의 건강, 가족의 안전 그리고 일상 회복을 위해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